자, 이제 조울증에 대한 저의 기본 가정에서 먼저 제일 하나 강조하고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저는 이 조울증 문제를 에너지의 문제로 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조울증을 기분의 문제로, 기분이 붕 떴다가 기분이 확 가라앉았다는 기분의 문제로 보고, DSM-4에서는 그래서 기분장애 속에 이 양극성 장애를 넣고 했었죠. 기분의 문제를 중요하게 봤었는데,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이거는 기분이, 단순히 기분이라고 하는 건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울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라면 병이고, 어떤 특성이라면 특성인데, 이건 뭐냐면, 에너지를 동원하는 능력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엄청나게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든지 아니면 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게 없더라도, 제 경우에는 보면 주로 이 에너지 동원이 뭐하고 관련되느냐 하면, 뒤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자존감하고 관계가 돼요. 내 자존감이 망가졌다.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정상적으로 충족이 되고 등등하는 시기에는 생활을 잘해요. 조금 자존감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나 자신에 대해서 가치감을 느끼고 하면, 내가 에너지 동원이 조금 많이 되더라도 약간 살짝 뜨는 정도로 에너지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뭔가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뜻대로 안 됐다 라든지 내가 뭔가를 하려 했는데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라든지 뭔가 내 자존감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낙담해서 완전히 우울증 상태로 빠져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오기가 발동해서 좋다, 내가 갖다가 해낸다는 걸 내 보여준다 해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동원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상하는 일들이 있으면 조증이, 그러니까 경조증으로 에너지가 확 동원되는, 이래서 무리하게 에너지를 막 사용하는 거죠. 이런 무리수들을 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손을 놓거나 이런 일들이 제 경험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동원하려 해도 동원되지 않는 에너지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서너 배 이상의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확 동원된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무협 같은 거 보면은 기를 막 끌어모으잖아요. 막 끌어모았다가 그 기를 한꺼번에 확 쓰면 사람이 탁 탈진하는 거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를 쫙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돈,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쫙 동원해서 내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무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의 문제다 보니까 어디에 필이 꽂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쫙 끌어모아서 내가 필이 꽂힌 데다 갖다 때려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공부에 필이 꽂히면, 공부에 필이 딱 꽂히면 공부 한 석 달만 하면 남들 1년에 그 이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이 경조증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 잡고 공부해가지고, 뭐, 그래, 공부만 하면은 바로 성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면 달라요. 벌써 이미 에너지 투입하는 정도가 하루에 엉덩이 안 떼고 전신 먹고 앉으면 저녁 먹을 때 돼야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완전히 그렇게 이제 몰입해서 공부를 하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에너지 동원이 확 돼서 공부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논문 쓰는 데 쓰거나 이러면 뭐가 작품이 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때때로는 연애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한 사람한테 완전히 올인하는 거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데 쓰기도 하고, 때때로는 엉뚱한 일 벌려서 그 일하겠다는 데 쓰기도 하고, 뭐 이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기에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를 확 동원해서 내 자존감을, 결국은 내 자존감을 살리려고 이 에너지를 동원해서 내 자존감을 살리는 곳에다가 에너지를 때려 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보고 주변에 사던 이야기가 있어요. 배정규가 하여튼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뭘 열심히 할지를 모른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잘못하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한때는 막 이걸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다음에 보니까 전혀 딴 거를 지금, 그건 내 편에 쳐놓고 관심도 없고 딴 거 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주변에서는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서 볼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더라도 제 안에서 가만히 보면 제가 살아오면서 전념했던 일들이 나름대로의 뭔가 일관성이 있는데 옆에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일관성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이것 좀 하다가 때려치우고 열심히 하나 봤더니 때려치우고 또 그 다음 딴 것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어려서 막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가 저는 지금 와서 이래 생각하면 좀 억울한데 부모님도 뭐 주변 사람들도 끊임없이 저한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제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쓸데없는 생각이고 쓸데없는 짓이고 무가치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가치하다라고 할수록 저는 거기에 더 매달리게 되는 거죠. 내가 가치가 있다는 걸 내가 입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도 그렇고 하여튼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아, 참 좋은 생각이다. 아, 참 좋은 뜻이다. 한번 해봐라. 뭐든 소신껏 해봐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를 뜯어말리는 못하게 하는 하지 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제발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안정적으로 살으라라고 하는 그런 거였죠. 그게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아쉽죠. 제 지나고 보면은 남들보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남들 못 해내는 거 많이 해냈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어찌됐거나 대학 교수 됐잖아요. 대학 교수 돼서도 팽팽 놀고 이런 대학 교수가 아니라 뭔가를 하고 학교 안에도 뭔가를 만들어내고 학교 밖에도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대학 교직을 마친 이후에 지금도 남 안 하는 이런 또 강의도 하고 있고 뭔가 남 안 하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항상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 왜 엉뚱한 짓 하느냐, 늘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것만 해라. 딴 일 벌리지 마라. 이게 제가 듣고 살아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좀 그런 점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아프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 에너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엄청나게 에너지가 동원이 되고 이 동원이 된 에너지를 그 무렵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다가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탈진 상태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게 에너지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울증 지닌 사람들한테 자기 하고 싶은 일 해야 된다.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억지로 사는 삶을 살면은 이 에너지가 동원이 잘 안 될 뿐더러 동원이 돼도 엉뚱한 데 쓰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가 동원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안 살고 주변에서 살으라는 삶을 의무적으로 살게 되면 우울 기간이 많아져요. 거의 1년 내내 거의 8달, 9달을 우울하게 지내다가 간신히 가끔 한번 반짝 경조증이나 조증 경험했다가 또 우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삶을 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제 하는 이야기가 경조증이나 이런 기간이 기분이 좋게 의욕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요. 1년에 8달, 9달을 의욕적으로 일하고 우울증은 1년에 한 달밖에 안 온다. 그러니까 인생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이게 에너지를 동원한다는 것이 하나의 내 인생의 보통 강점으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에다 투입하니까 생산적으로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이 에너지의 기복이 큰 그것입니다 이야기고요. 조울증 관리 노하우 제 생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게 조울증을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선물이고 축복이고 나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병이 아니라 개인의 타고난 특성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병으로 보지 않고 저는 애초에 다르다.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다. 이거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고쳐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애야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닌 거를 주변에서는 나쁘다 하고 잘못됐다 한다. 그 어려서부터 제가 이야기한 끊임없이 쥐어박히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는 왜냐하면 생각이 좀 특이하거든요.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좋은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니까 남이 안 하는 방식을 많이 생각을 해요. 똑같은 일 하나를 할 때도 남이 안 하는 방식으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를 하든지 간에 뭐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또는 뭐 공부를 하든 간에 자기 스타일로 해요. 남의 거 모방해서 하는 선에서 절대로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남이 그리는 선생이 이렇게 그리라고 가르쳐 준 대로만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고요. 더 좋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끊임없이 뭐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딱 정해진 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 안에 자꾸 가둘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미운 오리새끼 와 같은 맞나요? 미운 오리 새끼인가요? 제목이. 근데 백조냄에 백조. 그래서 백조가 오리 사이에 끼어 있으면 맨날 구박받는다고 고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달라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스타일이 달라요. 보통 사람들하고 발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기본적으로 달라요.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면 자 어디서부터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가치롭게 생각해주고 주변에서 등등 하면 이게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데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쥐어박으면 악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타격이 되는 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좀 자기다운 좋은 생각이라고 주변에 말하면 쓸데없는 생각이다. 자기 딴하는 뭔가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뭔가를 행동에 옮기려고 그러면 쓸데없는 짓 한다. 이렇게 되니까 쓸데없다. 이렇게 되니까 자존감에 손상이 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조현병하고 조울증하고에서 저는 양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현병은 기본적으로 사색가예요. 조현병을 지닌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데 엄청나게 생각을 해서 진리, 본질을 알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참인가를 알고 싶어서 생각하는 데 주력하는 사람이 조현병이라면 조울증은 좋은 생각이 났으면 그것을 실천을 해서 눈앞에 만들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실천가예요. 조울증은. 조울증은 실천가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조울증 기질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뭔가를 자꾸만 일을 벌리려 그러죠. 조울증의 기본 특성이 경조증이든 조증식이든 들어가면 일을 벌리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고 뭔가를 벌리는 거예요. 이 벌리는 것 때문에 이제 주변에서 계속 쥐어박힌다 하는 거죠. 못 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자, 이 일을 벌리려고 할 때 이 일을 벌리려고 하는 거를 주변에서 잘 보고 아, 그거 좋은 일이다. 네 소신껏 한번 벌려봐라. 하면 이게 이제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데 계속 못하게 말리기만 하면 악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인신공격이 들어오잖아요. 너는 왜 쓸데없이 모든 게 다 쓸데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돈 아까운 헛돈 낭비하는 게 되고 모든 게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 게 되는 거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되어서 쥐어박히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이 가진 그 특성들이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잘못됐다라는 쥐어박히고 살았는데 그게 단점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를 벌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성들 자기가 그것이 강점이고 그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주변에서는 그러지 마라. 남들처럼 좀 조신하게 가만히 있어라. 쓸데없는 짓 벌리지 말고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어떤 충동,
끊임없이 속에서 뭔가를 이 일을 벌리고 싶은 뭔가를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거든요. 이거를 자꾸 억누르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내가 이런 충동이 올라오는 게 잘못됐다라고 끊임없이 억누르도록 주변에서부터 강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경조증 사파라든지 조증사파를 보여서 병원에라도 가게 되면 상담실에라도 가게 되면 이건 전부 다 문제시 삼잖아요. 문제시 삼아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안 된다. 없애려고 하고 만약에 뭔가를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기미만 보이면 약을 써서 낮추든지. 하여튼 뭔가 고쳐봅시다. 잘못해서 기존에 고치는 거를 치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동의를 못 해요.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없애는 거. 절대로 없앨 수 없는 걸 없애려고 하면 곤란한 거죠. 저는 이건 이 조울증만이 아니라 조현병도 그렇고 모든 증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철학은 증상을 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증상을 적으로 삼는 순간에, 없애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 전쟁을 하느라고 평생을 시간을 낭비를 하게 됩니다는 거예요. 그 없애려고 하는 전쟁을 하느라고. 없애려고 한다고 증상이 없어지느냐 하면 없애려고 하면 증상은 모든 종류의 증상은 없애려고 하면 점점점점 커져요.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렇고 지리멸렬도 그렇고 없애려고 하면 자꾸 눈덩이 커지듯이 커집니다는 거예요. 없애는 게 치료가 아닙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없앨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 기본적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없앨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없애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예요.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게 아닌 거를 가지고 우리는 무가치하다라고 규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라고 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불필요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속에 다 가치가 있어요. 경조증의 조증도 조증사파, 경조증사파 다 뭔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속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봐 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하이 이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모든 게다 그렇거든요. 조증 증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울 증상도 그렇고 망상, 환청, 지리멸렬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어떻게 건설적으로 잘 풀려나가게끔 방향을 잡아주느냐의 문제지.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이런 증상들을 이런 문제들을 단점으로 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로 보고 이거 이런 시각 자체가 문제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사람의 개성이고 독특한 점이고 그것이 잘 활용될 때 강점이 될수 있는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당사자들 스스로가 먼저 그렇게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절대로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게 항상 주변에서 쥐어박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를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보게끔 만든다고요. 부모가 나를 쥐어박다가 쥐어박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병원에 데려가고 그래서 의사 보고 고쳐달라 하고 상담실에 데려가서 상담자 보고 고쳐달라 하고 끊임없이 이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자꾸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 물론 잘못됐긴 잘못됐죠.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금 잘못 굴러가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잘못 굴러가니까 부모가 병원에 데리고 가고 상담실에 데리고 가는데 지금 표면적으로 잘못 굴러간다, 잘못 굴러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꼭 잘못된 거냐? 안을 잘 들여다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는데 뭔가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선순환으로 갈수 있는데 뭔가가 잘못돼서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요게 문제니까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멈추고 어떻게 선순환으로 돌릴 거냐를 그때부터 궁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개성, 나의 특이점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잘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고치지 않고 잘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유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 자동차로 따지면 보통 사람들이 가진 자동차가 시속 100km 나가고 200km 나가는 자동차라면 우리 조울증 지닌 사람들은 시속 300km, 400km 나가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악셀에다 살짝 밟았더니 확 나가는 거예요.
자, 비유하자면 그런 것인데, 그럼 이 자동차를 잘 운전할 줄 알면 좋은 거죠. 살짝 밟으면 속도가 300km 나간다 해서 이게 나쁜 자동차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말은 치료란 미명하에 300km 나가면 안 된다. 절대로 아무리 밟아도 100km, 150km 못 넘어가게끔 이걸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따지면 그렇게 밟으면 속도가 나는 자동차. 모든 게다 그런데, 비유하자면 그런 것이라는 게 칼과 같은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건잘 쓰면 도움이 되는 건데, 잘못 쓸때 이게 흉기가 되고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불과 같은 거고, 불도 잘 다루면 도움이 되는 건데, 잘못 쓰면 화재를 일으키고 집을 홀랑 태워먹는 거거든요.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특성 자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꿈틀거리는 그 특성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조울증 당사자에게 있어서 가장 해로운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 등등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이거는 망하는 길 이외엔 없어요. 절대로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책하면 안 된다. 자기가 자기를 가장 강력하게 변호해 줘야 되고 괜찮아라고 해 줘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살려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울증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이걸 병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병이 아니고 하나의 특성이라. 제가 이야기했죠.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축복이다. 남이 갖지 않은 강점을 가진 거다. 남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걸로 조울증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관점은 금물이고, 특히나 우울증 시기에 절대로 자신을 자책하면 안 된다. 우울증 시기에 들어갔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이 자기를 자책하면서 보내는 거거든요. 우울증은 그냥 쉬어주면 되는 시기예요. 우울증은 에너지가, 네가 에너지 너무 많이 써서 탈진됐으니까 에너지 재충전될 때까지 쉬어라. 그러면 잘 쉬는데 주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잠 많이 잔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다고 자책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쉬면서도 제대로 못 쉬고 끊임없이 자기를 갉아먹는 게 이게 매우 안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조울증 이거 절대로 단점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강점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본인이 경험할 때는 이것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조울증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보통 사람들의 인생보다 파란만장해요. 그런데 이게 피곤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조울증이라고 하는, 나 자신의 조울증을 잘 파악하고, 그걸 잘 내가 관리하고 해 나가면 이거를 엄청난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늘이 남한테 주지 않은 재능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하늘이 주신 재능을, 내가 이게 재능이라는 모르고, 거를 모르고 사고 치는 데만 쓰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한테 쥐어박혔다. 하늘이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더 이상 사고치지 말고 정말로 남 못하는 일, 정말 가치로운 일하는데 이 재능을 사용하면 돼요. 이제 그렇게 나의 시각을, 이 시각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이건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믿을 거냐의 문제예요. 내가 이것을 나의 강점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신 나의 재능을 내가 찾아내서 활용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우리 센터 이름이 재은 심리 상담 센터잖아요. 재주를 은혜롭게. 하늘이 주신 나의 재주를 찾아내서 그 재주를 은혜롭게 사용하자 하는 뜻이거든요. 재은 심리 상담 센터.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상담 센터는 단점 고치기 상담 안 합니다. 그런 거안 합니다. 그거 우리는 강점 살리기 상담을 합니다. 재능을 찾아내고 그 강점을 살리는 상담을 합니다. 자, 우리 단점 찾아내기 제발 그만합시다. 우리 당사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내 단점, 주변 5만 사람들이 내 단점 찾아내는 게 전문가예요.
부모님들이 내 단점 찾아내는 전문가가 돼서 어쩌면 그렇게 사람 자존심 상하는 말만 계속해서 찔러대고 더더욱이 내가 우울증에 들어가거나 뭐가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야말로 진짜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데 그때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내 단점을 찾아내서 사람을 잘 안 그래도 힘이 없어서 지금 대꾸를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참에 막 완전히 그냥 대꾸 한마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느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길에 쓰러져서 있는데 그때 가족들이 나를 짓밟는 거예요. 이때다고. 왜? 딴 때는 바닥바닥 대드니까. 내가 힘이 있는 시기에는 내가 가족들한테 대들잖아요. 가족들이 나를 비난하면 왜 그러십니까? 라고 가족들 바닥바닥 대드는데 내가 우울증에 들어가거나 힘이 없는 시기에는 못 대들거든요. 그럼 그때 대놓고 이전에 쌓였던 불만을 내한테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 자존심 상하는 옛날 지나갔던 내 잘못했던 거 기억을 다 환기시켜가면서 너는 그랬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렇게 해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단점 찾아내는 전문가예요. 나의 가족들이 내 단점 찾아내는 전문가가 돼서 끊임없이 내 단점을 찾아내서 이야기를 하고 고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고쳐지는 거면 나도 고치겠다 그 이야기예요. 고쳐지는 게 아닌 거를 나의 고유한 특성인 것을 끊임없이 자기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치라고 자기들처럼 생활을 하라 이야기하니까 팔딱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치라 하거든요. 차이점을 찾아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고치라고 이야기한다. 부모들이.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의사한테 데려가서 그럼 의사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잘못된 거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또 고치라 그러는 거예요. 상담실에 데리고 갔더니 또 잘못된 거 찾아내고 또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 언제 어디까지 고쳐야 되느냐고. 이 한심한 취급을 받는 이거를 언제 끝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야. 당사자들 보고 거기 넘어가지 마라. 단점 고치기에 넘어가는 순간에 평생을 단점 고치느라고 애를 쓰고 살면서도 죽는 날까지 다 못 고친다. 자존감 상할 일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의사나 상담자들의 그 시도에 넘어가지 마라. 내가 물론 단점이 있죠. 단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의 강점이 있거든요. 단점은. 그래서 나의 강점을 내가 찾아내서 강점을 활용하고 살기 시작하면 나의 단점은 그때부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묻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내가 그 분야에 독보적으로 남 못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인간관계 잘못한 거 한 개도 문제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말을 더듬건 버벅거리건 사람 부끄러워서 안 보려고 계속 끊임없이 피해댕기건 내가 정말로 탁월한 음악을 한다. 난 이때까지 없던 음악을 한다. 이때까지 없던 미술을 한다. 한 분야에서 내가 뭔가 정말 남하고 다른 그러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가 서투르고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내를 찾아서 끊임없이 내하고 접촉을 시도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자유롭게 원활하게는 못하지만 우리 이 당사자들 보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이 인간관계가 서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인간관계에서 조울증도 마찬가지인데 지나친 솔직함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잘 되다가 다 죽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 내가 단점 고치기로 가서 정말 원활한 인간관계 하는 수준까지 이르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갈라하지 말고 내 강점을 살리다가 보면 인간관계 서툰 거 별 문제 될 거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시각을 이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선택의 문제예요. 단점 고치기로 갈 거냐, 강점 살리기로 갈 거냐. 나를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없애는 데 평생의 내 시간을 쓰면서 살 거냐. 아니면 나는 재능과 강점이 많은 사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 재능과 강점을 활용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이건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지닌 남들은 문제라고 하는, 남들이 끊임없이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강점일 수 있다는, 그건 나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거 동의하는 순간에 인생은 끝, 쫑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은 평생을 괴롭게 살아야지. 남들한테 구박받으면서 괴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거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조울증을 에너지의 문제로 본다.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지 중요해요. 달리 말하자면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확고한 인생 목표가 필요하다. 에너지를 내가 어디에 쓴다. 자, 나는 예를 들어 공부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저 같으면 나는 우리 조현, 딴건난 몰라도 우리 조현병 조울증.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알아서 나이 사람들한테 진짜로 도움이 되는 답을 찾고 싶다. 이런 게 있을 때에 나 자신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거기에 동원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길이 가지는 거라고요. 이게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남들하고 다르고 특이했기 때문에 저는 제 길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책에 없는 이야기예요. 어느 책에도 이렇게 쓰여 있는 책이 없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듯이. 이거는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것이 저의 경험과 책에 쓰인 게, 저의 책에 쓰여 있는 게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만약에 일치했다면, 책에 쓰여 있는 게 내가 상담했는 상담 시간에 우리 당사자 환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일치했다면 제가 책의 말을 믿었겠죠. 그런데 저는 전통적으로 공부했어요. 고대 심리학과 나와서 고대 심리학과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에 들어가서 3년을 임상 심리 레지던트로 주로 진단 관련된 업무, 심리 검사를 활용한 진단 관련된 업무를 3년을 했었고, 누구보다도 가장 정통적으로 공부했죠. 그리고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주로 이런 종류의 과목들로, 뭐 이상 심리학, 심리 검사, 또 심리 평가, 뭐죠, 심리 치료, 심리 상담, 뭐 등등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교과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우리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요. 그 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어느 순간인가 속았다 이래 된 거죠. 이거 사실이 아니다. 책에 쓰여 있는 게 이게 속았다. 뭐가 참이냐? 이렇게 돼서 이제 알려고 더더욱 이제 들어가고 고민을 하고 저 자신의 경험과 대조해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다. 첫 단추부터. 병이다 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재정의하는 거잖아요. 병이 아니라 악순환입니다. 악순환과 성순환의 문제입니다. 병이라고, 병이고, 그러니까 없애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잘못돼서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릴 것이냐.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없애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조증, 경조증, 이 에너지가 확 동원되는 이것도 에너지가 확 동원된다는 게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확 동원된데 이확 동원된 에너지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투자해서 정말 막 1년 공부했는데 고시 합격하고 해보세요. 이게 잘못됐다고 하겠는가? 몇달 에너지 확 동원했더니 책이 한권 뚝딱 나온다. 에너지 확 동원했더니 뭐가 없던 새로운 발명품이 하나 나온다. 이런 좋은 거죠. 이 동원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줄을 몰라서 엉뚱하게 써대니까 이게 사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자신의 인생 목표가 확고하면 이걸 제 경우에는 저 자신이 저는 제 자존감하고 관계가 있다 했잖아요. 자존감, 자부심, 뭔가 삶의 의미, 나는 내가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거예요.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걸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이 에너지를 사용하면 그때부터 선순환이 돌아가겠죠. 그런데 때때로 이게 잘못될 때는 사실은 내가 내 가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걸 느끼고 싶은데 때로는 내가 분노에 찰 수도 있죠. 주변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열이 받아서. 그러면 이 에너지가 그 사람들과 싸우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나 자신의 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 안 해주느냐. 왜 나를 한심한 사람 취급하느냐.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걸 인정하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은 내가 나 스스로 입증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너지의 문제인데 에너지의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리듬에 맞게 생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자신의 특성과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에 순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문제를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보는 거거든요. 여름에 되면 기온이 억수로 올라갔다가 겨울에 되면 기온이 억수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울증 환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더울 때에는 엄청나게 더워요. 추울 때는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살면 되고 겨울에는 겨울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름이 오면 빨리 아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알고 여름을 준비하면 되고 겨울이 오면 아 겨울이 오는구나 빨리 알고 겨울 잠 자듯이 꼼짝 말고 틀어박혀서 열심히 잠자고 지내면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에너지 비축하고 그 다음에 날 풀리면 나와서 에너지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듬에 맞게 생활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보면 이제 뒤에 잠 문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게 잠 문제인데 조증 시기에 대해 이렇게 되면 하루 한 서너 시간만 자면 되고 우울증 시기가 되면 하루 한 11시간, 12시간 자야 되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7, 8시간 잔다 해서 7, 8시간 자는 게 정상이 아니고 조증 시기는 서너 시간 자는 게 정상이고 그럼 충분히 다 잔 거예요. 더 잘라 해도 잠 안 와요. 그럼 서너 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돼야 되고 우울증은 적어도 12시간 자야 되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럼 어떻게 12시간을 충분히 잘 잘 것이냐 이걸 연구를 해야 되고 필요했던 경우에 따라 14시간, 15시간 자야 돼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게 리듬에 맞게 생활하는 거예요. 리듬에 맞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증과 경조증 시기는 일을 해야 되는 시기고 이때는 일을 해야 되는데 조증, 경조증 시기를 일하는 데 안 쓰고 흔히 보면 싸우는 데 쓴다. 싸우는 데 쓰고 아니면 어떤 낭비벽이 생겨가지고 온갖 그냥 물건 사대는 데다가 쓰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동원된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 동원된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방향성이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내 인생의 사명이 뭐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게 있는 사람은 에너지 동원되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지 엉뚱한 데 안 쓰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엉뚱한 데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일을 해야 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우울 시기는 휴식과 재충전에 주력해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우울 시기에는 자기가 쉬는 게 당연히 쉴 권리가 있다 라고 스스로가 그래야 되고 그래야지만 내 스스로가 그걸 인정해야만 주변의 부모한테도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지금은 내가 쉬어야 되는 시기다. 충분히 자야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마라 라고 부모한테 통보를 딱 해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야 되는 시기에는 일을 하면 되고 쉬어야 되는 시기는 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게 안정적인 정서적 기반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의 경험을 가만히 돌이켜볼 때 제가 정서적 지지를 잘 받았을 때, 특히나 그러니까 제 집사람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에 제가 기능을 참 잘했었어요. 그 무렵이 뭐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데이트하던 대학교 3학년, 4학년 시절 공부에 엄청 몰입해서 잘했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원 입학하자마자 결혼했는데 대학원 1년 차, 대학원 2회,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 들어가서 서울대병원에 1년 차, 2년 차 때까지 그 한 6년 동안 제가 정서적으로 딱 안정되니까 주변의 집사람이 저를 좋아해주고 믿어주고 하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정서적으로 다 안정이 되니까 제가 공부하는 데 전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 그때 공부해서 그게 결국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이 되게 중요한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가족하고 관계가 좋아야만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래서 자, 가족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가족들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격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가족 이외에도 좋은 소속 집단이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일 것 같으면 학교 안에 뭐 좋은 그 동료들, 학우들과의 좋은 관계, 내지는 좋은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좋은 직장 동료, 그래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두 발을 디디고 사는 게 한 발이 가정에 디디고 있는 거고 한 발이 자기 직장에 디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가족 관계가 좋아야 되고 직장에서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 세상 살이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직장, 그래서 이게 우리 이 조현병도 그렇지만 조울증도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냐, 경쟁과 갈등이 심한 직장은 무조건 안 좋은 직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분위기 좋은 직장을 택해야지 돼요. 분위기가 좋은 직장. 그래서 가족처럼 이렇게 서로 감싸주고 위해주고 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 그 다음에 뭐든지 이렇게 특히나 조울증이나 지닌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하려 하거든요. 이런 뭔가 하려 하는 거를 잘 수용해주고 웬만할 수 있는 거는 허용해주고 하는 이런 직장이 이제 좋은 직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제 종교 집단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종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피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상황 속에서는 무조건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무조건 악화돼요.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을 피해야 되는데 갈등을 피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자 과잉보호, 제가 볼 때 특히나 해로운 게 과잉보호, 과잉간섭, 과잉의존, 이거에 너무 인간관계가 막 얽혀있으면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가지고 걱정하고 미리부터 잔소리하고 개입하고 이런 인간관계가 되게 피곤한 인간관계인거든요. 그리고 당사자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한 어떻게 여하이 서로 간에 잘 사이좋게 지내되 서로가 서로를 터치하지 않는 서로가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이런 인간관계를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인간관계에서 막 갈등이 생기고 났을 때 당사자 본인의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마다 판판이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내 단점을 가지고 나를 나무라고 등등 이렇게 되면 가족들에 대해서도 원망이 생기고 화가 올라오고 직장에서도 상사라든지 동료들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화가 올라오고 소속 집단에서 자꾸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당사자들이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크게 보자면 안 되면 떠나든지 그 인간관계가 계속해서 나한테 너무 피곤하고 나를 자꾸만 나를 정신건강에 안 좋다 하면은 예를 들어 집에서 떠나서 생활하든지 직장을 바꾸든지 등등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집을 떠날 게 아니고 직장을 바꿀 게 아니라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냐는 걸 나부터도, 가족 보고만 나한테 잘해라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가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지 돼요. 직장 동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려고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부터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원망 생활을 버리고 감사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매일처럼 감사 일기를 쓰고 있는데, 여한 방법으로든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화가 있고 남들에 대해서 미운 게 있고 막 가족이 밉든 직장 동료가 밉든 밉다면, 이 내가 미워하는 이 감정, 화가 나는 이 감정,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소를 시킬 거냐 하는 거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국리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이 해소가 돼야지 되지, 그 감정이 계속 돌아가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늘 감사 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이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욕구 충족적인 생활이라야 됩니다. 자, 좋은 생활, 바람직한 생활이라고 하는 게 남들이 딱딱 정해놓은 표준적인 생활이 바람직한 생활이 아니에요. 욕구 충족적인 생활, 자기가 원하는 게 충족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매일의 생활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면 매일매일의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이것도 모든 걸 다 들고 터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안정 부분은 본인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당사자들 중에서 기능이 좋고 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럼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거냐, 아니면 내가 고정적인 직장 생활 아니라도 아르바이트 정도라도 해서 내 돈을 벌어 쓴다 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살 거냐,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되면 당사자들은 기초생활 수급을 선택해야 돼요. 부모도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게끔 길을 알아봐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룰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당사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경제적 의존은, 경제적 종속은 심리적 종속을 가져온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이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가족한테 끊임없이 심리적으로 종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가족의 과잉보호, 과잉간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내가 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 용돈도 주고 뭐도 주고 다 내가 경제적으로 지를 뒷바라지 해주니까 당연히 가족은 내가 자식에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렇게 다 니를 뒷바라지 해주는데 네가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해주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이 사회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무능력해져 있다, 그래서 지 혼자는 도저히 돈을 벌 형 그게 안 된다 하면 가족분들이 어떻게 여하이 제가 가족이 매번 용돈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할 거냐, 경제적인 독립을 어떻게 이루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집이 너무 잘 사는 집들은 곤란하고, 보통의 집들 같으면 애를 주소를 독립시키면, 지금 현재 주소가 부모하고 같이 돼 있으면 이게 이제 기초생활 수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주소지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게 되고, 그러면 뭐 재산이 좀 많지 않은 집이면 다 그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게 가능하거든요. 기초생활 수급 신청이 가능하니까 기초생활 수급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인식을 좀 고쳐야지 되는데, 기초생활 수급도 그렇고 장애 등록도 그렇고 그런 걸 부끄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아, 내가 능력이 되면 기초생활 수급 신청할 필요가 없죠. 능력이 돼서 직장생활 할 수 있으면. 그런데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부모한테 의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에 의지하는 게 훨씬 나아요. 부모한테 의지하는 건 쪽팔려 하지 않으면서 왜 내가 국가에 의지하는 거를 부끄러워하느냐고요. 차라리 그게 부모 부담도 덜어주고 훨씬 더 나은 거죠. 내가 형편이 안 될 때는 국가에 의지를 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거고,
내가 또 그게 내가 만약에 부끄럽고 하다면은 내가 국가에 도움 받는 만큼 내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를 내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것이 내가 필요한 부분은 도움을 받고 내가 남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를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뭐 해리포터 썼는 작가도 영국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을 했대요. 아기 낳아서 기르고 하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부터 소설을 쓰겠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끊임없이 니는 소설가로서 재능이 없다. 때려쳐라. 선생들한테 들은 말이 끊임없이 때려치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본인이 쓰는 소설 쓰는 스타일이 글 쓰는 스타일이 완전히 이전의 작가들하고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평생을 사는데 책을 출판을 해주겠다는 데가 없어서 출판을 못 하다가 해리포터 나왔을 때도 간신히 수없이 출판사들 알아본 데다 퇴짜받고 간신히 어느 한 출판사에서 그냥 시험 삼아 소량 몇 부, 뭐 몇백,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0부나 한 2000부 되는지 500부야? 오, 나보다 훨씬 잘하네. 그런 소식을 많이 아네. 오케이. 그래서 500부를 찍은 거예요. 500부를 찍었는데 이게 이제 금방 이제 팔리니까 또 찍고 또 찍고 해서 이게 세계적인 그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세월을 기초생활 수급으로 버틴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소설이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 받는다 이런 거, 장에 등록한다 이런 걸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사. 필요하면 그거 다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매일의 일과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아,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무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내가 사회생활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세울 게 없고 이러다가 보면은 좀 기운이 돌아오면 뭔가 뭐 한꺼번에 이거를 막 만회하려고 무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조울증 경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직장 생활에 자꾸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성 때문에 그래요. 뭐 직장 일을 하면 너무 지나치게 잘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남들은 다 농땡이 피우고 쉬고 이렇게 술렁술렁 일하는데 자기는 막 뼈빠지게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 넉 달만 일하면 사람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져버릴 때 퍼져서 자기가 그냥 아, 나 힘들어 못하겠다고 그만두기도 하지만 흔히는 그런 상황에서 나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할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강대강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가 이렇게 안정적이어야 되지.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욕구 충족 중에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 촉발 자극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촉발 자극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촉발 자극이 있어요. 촉발 자극에 의해서 조증, 경조증 또는 우울증이 시작이 됩니다. 자신을 조증 상태 또는 경조증 상태 또는 우울 상태로 유도하는 촉발 자극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촉발 자극이 작용할 때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 제 자존감이에요.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만들 때 이게 촉발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든지 이런 비난이 들어올 때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이 가치 있는 인간이다. 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람들마다 서로 원하고 추구하고 사는 게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 경우에는 보면 돈 관심 없거든요. 그냥 먹고만 살면 되고 뭐 돈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면 저는 보람된 거내 스스로가 가치감을 느낄 수 있는 것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종종 주변에서 볼 때는 돈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되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집사람도 그렇고 주변에서 자꾸 뜯어말리고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조금만 의욕이 났다 하면은 돈 되는 일을 계획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돈안 되는 일, 나아가서는 돈 쓰는 일을 자꾸 기획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뜯어말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때 주변에서 서로 간에 그걸 잘 의논해서 조율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가치관을 느끼고 싶은 건데, 이것을 주변에서 이 마음을 몰라주고 무조건 하고 비난식으로 들어오면, 하지 말아라고 무조건 뜯어말리고 무조건 비난식으로 들어오면 저는 오기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된다는 걸내 보여준다. 내 기필코 한다. 그러니까 말리면 말리는 만큼 저는 에너지 동원이 더 많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왜 결혼하려고 할때 뜯어말리면 더 해서 나중에 되면 뭐 집에서 가출하고 뭐 등등 해서까지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뜯어말리면 뜯어말릴수록 거기에서 점점,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일 추진이 안 되죠. 점점 더 무리수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게 결국은 이제 조증이 확 올라가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감을 느끼고 싶은데 주변에서 나의 가치감을 손상시키는 피드백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나 스스로가 예를 들어 강의를 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고 저 스스로가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아, 나 오늘 강의를 참 잘했어. 이러면 리듬이 잘 좋게 간다고요. 그런데 강의하고 나서 어떤 때는 막 스스로에게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오늘 강의를 그따위로 했다니 막 화가 나면 이게 휘청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을 잡든지 아니면 다운되든지 이렇게 가기가 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 자신의 이 자존감, 가치감, 제가 느끼는 나를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느끼고 싶어하는 요게 훼손이 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촉발 자극이에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큰 촉발 자극이 무엇인가 하는 걸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보면 주변에 뭐 저쪽 분이 그러셨나? 항상 1등해야 되는, 1등해야 되는데 내가 1등일 때는 열심히 하는데 1등이 아니게 되는 순간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선생이 나보다 딴 사람을 더 이뻐하고 칭찬한다 하는 순간에 내가 그때까지 하던 일을 안해 하고 손을 놔버린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촉발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정상적인 삶의 리듬을 깨고 나로 하여금 조증으로 들어가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좋다, 내가 기필코 내 1등을 내가 다시 쟁취할 거야 라고 해서 지나치게 에너지 동원을 해서 조증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낙담하고 손을 놔서 우울증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각자마다 사람들이 촉발 자극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로 하여금 휘청거리게 만드는 나의 촉발 자극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지금 너무 뭔가 지금 오버하고 있다 할때 내가 한테 혹시 뭐안 좋은 내 자존심을 건드린 게 있나? 촉발 자극이 뭐였지 하고 되돌아보려고 해야지 되고, 우울에 들어가든 조증으로 들어가든 되돌아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촉발 자극을 내가 알아차리면, 아,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상했구나 하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수를 쓰려고 하다가, 아,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지금 무리수를 쓰려고 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브레이크가 잡힌다는 거예요. 우울로 떨어지다가도 스스로가 브레이크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발 자극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이 촉발 자극을 잘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의 행동과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스스로를 잘 관찰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에 휩쓸린 경우에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증과 우울증이 있다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조증은 조증대로의 강점이 뭐냐 하면 조증은 추진력이거든요. 에너지가 투입된 추진력이기 때문에 남들은 못 해내는 거를 해내게 하는 그게 힘이고 원동력이거든요. 우울증이 좋은 게 뭐냐면 우울증은 반성이에요. 점검하는 게, 쉬면서 지금까지 막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내가 했는데 우울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다 내가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게 맞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뭐가 맞나, 우울증 보면 끊임없이 전부 다 지나치게 비판적이 되고 반성적이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삶의 본질을, 내가 이게 정말로 본질적으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게 맞나
우울증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우울증은 점검의 시간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심각한 우울을 겪어본 사람만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적으로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고, 일을 하는 데에서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은 강의 자료를 만들겠죠. 조증 시기에 만든 강의 자료는, 제가 경조증 들어가서 만든 강의 자료는 보통 때 만든 강의 자료하고 자료가 질적으로 달라요. 제가 지금 오늘의 강의 자료는 보면 전부 다 글로 되어 있잖아요. 제 지금 경조증 시기 아니에요. 경조증 시기에 되면은 글 없어요. 다 그림이고 사진이고 전부 다 어떻게든 시각적으로 탁탁 해주는 걸로 꾸미지. 파워포인트 하나 만드는데, 함장 만드는데 한 5시간씩 걸려서 색깔까지 다 살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잠깐만 딴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자면, 저는 제가 경조증, 아, 내가 지금 경조증 상태다. 아니면 보통 상태다. 요즘 내가 좀 가벼운 우울 상태다를 뭘로 가지고 1차적으로 파악하느냐 하면, 1차적으로 파악하는 게, 수면. 수면 리듬. 보면 알아요. 자, 경조증 시기에 저는 어떻게 사느냐. 저는 평상시에 잠을, 평생을 잠을 늦게 자요. 평생을 보통 평상시에 자는 기본 수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새벽 2시쯤 자요.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2시쯤 자서 아침에 한 10시 내지 11시쯤 일어나는 게 이게 보통 때의 제 생활 패턴이에요. 보통 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서울대병원 다닐 때 서울대병원 아침에 8시 반까지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 맞춰서 3년을 출근했잖아요. 또 군대에 있을 때는 아침 새벽 6시에 무조건 계속 후보해야 되는데 다 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면 리듬이 특이점이 뭐냐 하면, 내가 그런 의지적인 상황이 아니고 강제로 그런 스케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도 할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 제가 교직에 있을 때, 방학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면 저절로 패턴이, 제 원래의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무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제 원래의 패턴이 될 때 어떤 수면 리듬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 수면 리듬이 보통 한 새벽 2시에 자서 아침에 10시 내지 11시에 일어난다. 이게 평소 수면 리듬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울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증에 들어가, 경조증에 들어가거나 제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즉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뭔가 이게 에너지에 이게 달라지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자는 시간이 더 늦어져요. 2시에 절대로 잠 못 자요. 경조증 시기에도 2시 정신 말똥말똥해서 잠이 하나도 안 오고, 또 우울증 시기 들어가도 2시에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몇 시에 자느냐? 보통 빨리 자야 4시 아니면 5시, 어떨 땐 6시, 진짜 못하면 아침 9시, 10시까지 못 자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보통 들어가면 한 4시나 5시, 요때 잔다 말이에요. 보통 한 5시, 5시경에 잔다 했을 때, 제가 경조증 시기에 들어가면 5시에 자도 아침에 되면 8시 되면 눈이 딱 떠져요. 몸이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그때부터 움직여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시기가 어떤 때였느냐? 이 센터 만들 때. 재건심리상담센터 처음 해서 막 공사하고 뭐 할 때, 그때는 뭐 늘 4시, 5시에 자도 아침에 와서 제가 업자들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7시 반 뭐 돼서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따박따박 오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루에 중간에 낮잠 따로 안 자고 해도 몸 컨디션이 괜찮은 거예요. 바닥바닥 그렇게. 그러니까 4시나 5시에 자서 7, 8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한 석 달씩, 넉 달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느냐를 보면 안다는 게, 내가 경조증 시기가 됐게 되면 저절로 7시나 8시나 늦어도 9시면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잘라 해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우울 시기가 되게 되면 어떠냐. 어차피 4시나 5시 때 자는데 오후에 보통 그냥 내버려두면 한 4시쯤 일어나요. 오후에 돌아가서. 제 경우에는 이제 제 상담실에서 스케줄을, 상담 예약을 오후 2시부터 잡아라 이래 됐는데, 가벼운 우울증 시기에 들어가면 2시도 제 나오기 버거워하고 힘들어요. 상담 약속 예약이 안 잡힌 날은 오후에 보통 한 4시, 빨리 나오면 4시 아니면 5시
이렇게 그것도 간신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제가 한동안 좀 약간 우울증 상태였어요. 약한 우울 상태. 계속 오후 4시, 5시에 센터에 나왔거든요. 요번에 또 아직까지 이게 완전 이 상태가 좋아진 상태가 아니어서 요번 강의 자료 만들 때도 저 따는 이제 의지적으로 애를 쓰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경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은 애가 하나도 안 쓰여요. 강의 자료 저절로 만들어져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니까 아이디어 떠오른 대로 하면 막 나름대로 좀 취미생활 하듯이 그림 막 고르고 뭐 하고 이게 그렇게 이게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이 작품을 좋은 작품을 만들면서도 별로 이렇게 힘들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약간 우울할 때 이럴 때뭘 하려고 하면 의지적으로 애를 많이 에너지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뭐 감정에 휩쓸린다 뭐 이런 거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죠. 이걸 자기를 잘 아는 게 무지 중요한 게 이게 조울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골병이 드는 이유가 조증에 휘둘리고 우울증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오면은 자기의 의지라든지 자기의 인생 목표라든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계속해서 그 감정에 그때의 그 에너지 상태에 휘둘리면서 사니까 이게 인생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아 내가 지금 나는 지금 조증 상태 경조증 상태 있구나 요즘에 아 요즘 내가 우울 상태 있구나 이걸 먼저 내가 포착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울 상태에 있다라고 저 스스로가 딱 포착을 하면 쉬어도 되라고 저 자신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뭘 하려면 안 돼. 그때는 쉬어야 돼요. 4시, 5시 나오고 여기 나와서도 안 하고 쉬어야 돼요. 계속해서 그냥 혼자 좌선을 하든지 뭐 하든지 쉬는데 주력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의지적으로 우울한 시기에 뭔가를 하려고 자꾸 애를 쓰면 우울이 낫는 게 아니라 우울이 자꾸 길어져요. 힘못 차리고 계속 기간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시기는 화끈하게 쉬어줘야 돼요. 안할수 있는, 일안할수 있는 건 최대한 안 해야 되고, 밖에 안 움직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안 움직여야 되고, 최대한 에너지 절약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최대한 에너지 절약적으로 가면 우울이 한 달이면 통과해요. 그런데 에너지 절약적으로 못 가고 꾸역꾸역 뭔가를 하면 이게 3개월, 4개월, 6개월, 어떨 땐 1년, 2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뭔가 하면 안 된다. 안할수 있는 건 최대한 안 하고 우울 시기는 내가 아 지금이 우울 시기다 하면 쉬는데 주력해야지 되고 그다음 내가 조증 시기다. 아 내가 경조증 들어갔다는 걸 내가 알아차리면 그때는 생산적인 내가 이번 이 경조증 시기를 그냥 놓치면 아깝잖아요. 요번 경조증 시기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자 강의 자료 뭐 좋은 거한몇개 만들어 놓는다. 로 가든지. 뭔가는 해야지 이게 생산적인데 에너지 쏟아부으면 되거든요. 매일처럼 생산적인 거에 에너지를 쏟아붓다가 보면 딴 사고를 안 친다고요. 근데 내가 경조증 시기인 걸못 알아차리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내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움직여서 완전히 에너지를 그냥 낭비해버리는 거죠. 아니면 그걸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해서 결국은 분란만 자꾸 일으키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자신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 매일의 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된다. 제가 살아보니까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이런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수행 생활을 해야 돼요. 매일 내가 하는, 저 같으면 매일 하고 있는 게 지금, 윗바사나 명상. 많이 해요. 밤에 자기 전에도 하고, 자다가도 깨면 하고, 아침에도 일어나면 시간 되면 하고, 직장에서도 나와 있으면서도 중간에 시간 좀 되면 하고, 윗바사나 명상을 짧게는 10분, 20분 할 때도 있고, 30분 할 때도 있고, 좀 길게 하면 한 50분 할 때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명상을 하려고 노력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가 감사일기
쓰기. 계속 책상에다가 감사일기 올려놓고 집에 갈 때도 들고 가서 늘 감사일기라기보다는 일종의 감사 메모죠. 한두 줄로 간단하게 뭐에 감사하다. 뭐 그다음에 내가 그래서 감사일기 쓰는 거 제 경우에는 매우 간단해요. 뭐든지 간에 쓰고 싶은 예를 들어 화가 난다. 자, 지금 막 화가 억수로 나서 나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다. 써놓고 화가 나는 것을 알아차려서 감사하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내 화를 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뭐 뭐를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냥 제 감사일기는 그냥 난 무조건 중간에 내가 기록하고 싶은 걸 뭐든지 기록을 하는데 좌선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0분간 좌선했다. 그 다음에 좌선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서 감사하다. 또는 정말로 귀찮을 때는 그냥 20분간 좌선했다. 감사하다.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항상 끝을 그냥 감사하다로 쓰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쓰고 싶은 걸 써놓고 끝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다라고 하려니까 뭐가 감사한지를 잠시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사일기를 매일 쓰니까 좋은 게 뭐냐 하면 끊임없이 감사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지금 자꾸 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는 건 저는 참 좋은 거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윗바사나 명상도 참 좋은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저를 많이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휘둘리고 휘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 매일의 생활에 사는 수행이 있어야 된다. 수행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영성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현병이나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치관 자체가 세속적인 것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성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 집단에 소속되어서 영성 생활을 하셔도 되고 또는 무종교로 나는 종교 없다. 하지만 종교가 없지만 자연에 감사한다, 뭐 한다, 그냥 저처럼 명상한다 하면서 이렇게 영성 생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는 게 이게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타인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관대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흔히 보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고집 세다 하잖아요. 다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볼 때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을 내기 시작하는 데서 다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고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들인데 그리고 좀 남들하고 달라요. 독특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옳다는 걸 입증하고 싶고 등등한데 이게 쉽게 표현하자면 세상을 뜯어 고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이 정해준 방식대로 조울증 있는 사람들, 자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세상이 내려놓은 정답에 절대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자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아니면 이런 걸 안 따지는 사람이면 수월해요. 부모가 그냥 이게 옳은 거야 하면 옳은가 보다. 선생님 이게 옳은 거야 하면 옳은가 보다. 학교에서 뭐 이거 그냥 시험 치려면 이거 외워야 돼. 이게 맞든 틀리든 관계없이 달달 외워서 그냥 답안 내고 그런 수준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더 깊이 고민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적응이잖아요. 사회에 갔을 때 가정에서도 적응이 잘 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옳고 그르고 뭐가 더 낫고 못하고 없이 아 이때까지 우리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어.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 네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적당히 남들이 다 하는 듯이 하고 더 이상 고민 안 하고 시간 남으면 내 취미생활하고 우리가 상당수 사람들이 보면 적응적으로 잘 산다라고 하는 거는 심각하게 생각 안 해야 적응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부모님,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살지? 엄마는 왜 저렇게 살지? 아빠, 엄마 관계는 왜 저렇지? 아빠가 부모로서 자식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맞나? 뭐가 등등 이렇게 사사건건 이게 정말로 가족들, 가정에는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데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맞나?
이런 식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허구 어느 날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살아도 그거에 별 생각 없으면 어제 대판 싸우고 오늘은 그냥 서로 또 웃고 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자고요. 우리가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적응을 못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적응 잘하는 사람은 왜 적응 잘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심각하게 따지면은 그때부터 적응에 문제가 생기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 잘됐든 잘못됐든 간에 그냥 남들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 하면 그냥 네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문제 안 생겨요. 직장에서도 아 우리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뭐 불법으로 세금 떼먹고 뭐 손님들 적당히 갔다가 손님들 좀 바가지도 씌우고 뭐하고 이런 거에 전혀 마음에 불편한 거 남들 다 그렇게 하고 당연히 직장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적당히 바가지도 씌우고 적당히 못하고 근데 우리 조현병 당사자나 조울증 당사자 그게 안 되거든요. 이 진실성의 욕구라든지 솔직성의 욕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남한테 바가지 씌우면 마음이 불편하고 세금 떼먹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정해진 대로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이거 내가 이거 동조를 하고 살아야 되나 하고 그때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선생이 갔다가 이게 맞는 거야 하는데 왜 맞는지 전후 좌우가 납득이 안 되면 선생이 하는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조현이나 조우를 지닌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요. 따진다는 거예요. 따진다는 거예요. 남들 같으면 안 따지고 그냥 넘어가는 일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하면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아침에 9시에 일어나요? 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왜 꼭 9시에 일어나야 되지? 이렇게 붙어대면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기본적으로 물음표를 붙이는 게 조현병과 조울증을 지닌 친구들의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러면서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때 심각하게 생각하기 싫어하는 생각이 억수로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래 열심히 생각해서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건 옳은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돼. 서로가 가족이 가족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돼.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부모도 자식한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결론 내렸으면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그 결론대로 엄마, 아빠,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가정에 엄마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뭐 등등 이야기하는데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이제 더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결론.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못 받아들이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결국은 자기가 내린 결론대로 안 된다고 안에서 드디어 속상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현 특질을 지닌 애들은 이렇게 되니까 한쪽 구석으로 처박힌 경향이 있고 안 통하면 결국 포기했다. 난 그냥 모르겠다고 이제 세상하고 담 쌓고 혼자 이 세상으로 그냥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조울 특질을 지는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고쳐보겠다고 두드려 깨부숴보겠다고 한 번씩 조증 올라오면 그때 에너지 동원해서 부모를 바꿔보겠다고 나서고 직장에 우리 직장을 뜯어고쳐보겠다고 나서고 한 번씩 세상을 뜯어고쳐보겠다고 나선단 말이에요. 나섰다가 다시 몇 방 두드려 맞고 다시 또 찌그러지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은 문제의 출발점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 조현을 지닌 사람이든 조우를 지닌 사람이든 이거를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게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 뜻대로 자 세상 살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서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지 중요합니다. 관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됩니다. 예로서 기도라든지 명상이라든지 감사일기 쓰기 또는 규칙적인 운동 뭐 등등 뭐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진정시키고 다잡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요거 지금 앞에까지 했던 이야기는 조증이든
조현병에도 공통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울증에 특화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이 조울증은 몇 가지 문제 영역들이 있어요. 자, 수면 문제, 돈 관리 문제. 그 다음 요 안 써놨는데 음주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빼놨는데. 그리고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자기의 생활이 어떠했나 점검해서 대비책을 딱 세워놔야 돼요. 나는 수면 문제는 이렇게 한다. 돈 관리는 이렇게 한다. 술 문제는 이렇게 한다. 기타는 이렇게 한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걸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 수면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수면 리듬과 생활 리듬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리듬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게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하는 거죠. 자, 제 경우에도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직장 가면 아침 9시까지 출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제 상태가 덜 좋다 하는 거예요. 하긴 한데 의욕이 덜 나고 능률이 덜 오르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 리듬에 맞게 오후에 나와서부터 일하면 능률이 오후 저는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 출근 오후 2시에 출근해서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저한테 맞는 직장 생활이에요. 그 2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일하면 제가 그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나 6시까지 일한다 하면은 오전 시간에 빌빌빌빌 대다가 오후 돼서 간신히 조금 힘 차리고 뭐 이런 정도로 일을 하니까 능률이 덜 오르는 방식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같이 이렇게 제가 볼 때 조울이 있는 사람들 흔히 이 수면 리듬이 밤에 안 자고 아침에 자는 이 리듬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저처럼 상담센터는 이 리듬에 딱 맞아요. 학원 이 리듬에 잘 맞는 거예요. 오후에 문 열어서 저녁까지. 그래서 세상살이에 이렇게 보면 직업들 중에 그런 직업들이 꽤 있어요. 밤에 안 자도 되는 밤에 안 자고 그냥 내가 취미생활하건 뭐라건 밤시간 보내다가 아침에 자서 늦게 일어나서 늦게부터 움직여도 되는 직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거나 할 때도 이런 자신의 수면 리듬 같은 거를 잘 알고 택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조현병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사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밤 새우는 직업 하지 마라. 반드시 재발한다. 밤 몇 밤만 새우면 재발한다. 이야기하거든요. 조현병은 밤 새우면 재발해요. 밤 잠에 무지무지하게 취약한 게 조현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조현병이 있는데 간호사다. 3년에 근무해야 된다. 그런 직장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조현병인데 내가 간호사다. 그냥 월급 적게 받더라도 그냥 정상적으로 오전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 오후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그냥 외래만 보는 그런 데라든지 그런 데를 가야 되지. 낮밤 밤새우는 직업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제 조울증하고 조현병하고는 이 수면 리듬에 조금 다르죠. 조현병은 밤에 잘 자줘야 돼요. 자주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안 자면 수면제 먹고라도 강제로 자야 돼요. 안 자면 탈락이 돼 있어요. 조현병. 근데 조울증은 안 자도 별 문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에너지 동원인데 오히려 그래서 수면이 자신에 맞는 수면 리듬, 생활 리듬 요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잘 알고 그런 삶을 계획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밤시간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밤시간에 혼자서 건설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또 그래서 때때로는 비상시에 복용할 수면제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가다가 아침에 일찍 어디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는 건 도저히 자신 없거든요. 그럼 그때는 수면제 먹고 자요.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그런데 요게 이제 저도 이 밤시간에 혼자서 하는 이게 안 돼서 사고 많이 쳤어요. 이게 안 되니까 집에 애들이 부모님 괴롭히는 방법이 뭐냐면 새벽 2시, 3시에 부모를 깨우잖아요.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자기는 막 속에는 막 생각이 쏟아져 나오니까 부모를 깨우고. 그 이제 부모들이 안응한다. 안 깨워주면 요새 스마트폰이 있고 하니까 한밤중에 아는 사람들한테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온 사방에 전화를 해대는 거예요. 그 친구 관계 다 끊어지죠. 저도 한동안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한밤중에 새벽 2시, 3시, 4시에 전화를 무수히 많이 해댔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관계 완전히 쪽난 경우도 있고, 저는 인간관계, 좋았던 인간관계를 쪽낸 게한 10명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쪽내는 게 심각해서 쪽내는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전화해가지고 새벽 3시 이런 때 전화해갖고 이야기를,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3시에 전화해서 전화 받으면, 와, 뭐 좋은 사업 계획. 야, 내가 요새 막 진짜 이런 생각이, 니 갔다가 같이 한번 할래?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자다가 말고 전화 받은 사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따가 또 자주 전화해가지고, 옛날에 10년 전에 내가 니하고 이랬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하기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거를 진짜 사과를 할것 같으면 낮에 대해서 정식으로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사과를 하든, 이거 사과도 아니고 새벽 3시에 이게 자기 충동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밤에 깨가지고는 잠은 안 오고 막 생각은 일어나는데. 근데 제가 발견했는 매우 좋은 방법이 컴퓨터에다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면은 이게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일단 처음에 그 브레이크부터 잡은 거예요. 자, 내가 친구한테 사업 제안하고 싶은데, 좋다. 지금 시간에는 전화하면 결례니까 지금은 내가 타이핑해서 아침에 9시 되면 내가 전화하겠다. 9시까지 내가 타이핑한다. 하고 이제 친구한테 이전에는 바로 전화로 했다면 지금 이제 아침에 보낼 타이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밤에 남을 안 깨워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밤에 남안 깨우는 거 요거 되기까지가 제 딴은 되게 힘들었어요. 밤에 한밤중에 전화를 도대체 몇 통이나 했을까? 수천 통 했겠죠. 하루에도 한 50통은 하니까, 조증 들어가면. 한밤중에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안 되면 저 사람한테 전화하면 안 되면, 이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제대로 잘안 받아주면 저 사람한테 전화해, 제대로 받아주는 사람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전화를 하니까 전화 많이 했어요 한밤중에. 그래서 야, 이게 전화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전화 안 하게 되기까지가 저 나름대로 쉽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도면 그리기가 있어요. 상담센터 건축 도면 그리기가 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요 센터에서, 다음에 지금 우리 교육실이 좁다, 이 교육실을 다음에 확장한다면 어떻게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게 있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도면을 그려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그린다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요 조금 그런 뭐가 충동이 올라오면 도면을 그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집사람이든지 주변 사람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면 그리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애들 만화 그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만화 그리고 있으면 그 시간이 내가 즐겁고 뭐 하니까 그리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취미생활, 상상을 해보는 거, 상상을 하면서 그 재미를 느끼는 거죠, 지금. 그냥 애들 만화 그리는 거, 또는 혼자 소설 쓰는 거, 혼자 시 쓰는 거, 이런 것과 비슷한 작업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 못하면, 집사람은 제가 도면 그리고 있는 거를 보면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저게 또 갖다 뭔 일을 벌리려고 하나. 한 번씩 일을 벌렸다 하면 기본 최소로 깨져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잖아요. 저기 또, 그러니까 바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도면 그리는 것만 보면 일 벌리지 마 하고 소리를 빡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기분 좋게 취미생활하고 있다 갑자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거 그냥 애들 만화 그리는 거다,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걸 이해만 해주면 되는데, 그거에 그렇게 힘든가 봐. 그런데 그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야기가 뭐냐, 이게 보세요. 글로 적는 것보다는 사람들마다 그게 자기가 달라요. 자기의 생각을 글로 적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으로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도면으로 그리는 게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도면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교육을 하겠다, 상담은 어떻게 한다, 뭐를 어떻게 한다, 앞으로 어떤 일에 주력한다는 게 도면 속에 표현되는 거예요. 도면의 크기, 공간의 크기라든지 전면을 어디로 배치하고 어떤 인테리어를 하느냐 등등이 전부 다그 속에, 그러니까 그한장 속에
내가 앞으로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떤 일에 주력하겠다, 어떤 일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벌려가 뭘 하겠다는 게그 속에 들어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글로 쓰자면은 아마 수십 장에 걸쳐서 써야 될 이야기가 도면 한 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런 종류의 제가 남들한테 전화하지 않고 남들을 깨우지 않고 제 혼자 막 머리에 생각이 올라올 때이 생각을 가라앉히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 자, 좌선하는 방법 있죠. 한밤중에 깼을 때 지금 좌선하는 방법. 그다음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것저것 제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는 거. 그리고 도면 그리기 등등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제가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 이게 없던 시절에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요 밤시간에 잠이 오지 않을 때이 밤시간을 건설적으로 잘 보내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수면 문제에 대한 요거를 자기가 잘 대비책을 해놔. 그돈 관리 문제. 제 경험상으로 돈 관리는 직접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신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큰 돈. 평생을 돈 관리가 안 돼요. 돈 관리는 일체 안 돼요. 돈에 그만큼 무신경하고 그다음 충동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살아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요. 차라리 젊은 시절에는 괜찮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대학 다닐 때까지도 돈 관리 안 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니까.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요. 용돈 주면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용돈 주면 뭐한 달치 용돈 줬더니 일주일 만에 다 쓰고 그다음 없다. 그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돈 관리가 안 되는 게 언제부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가 사회적으로 기반을 잡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됐다. 자, 카드를 만들 때 카드의 한도액이 달라져요. 옛날에 교수가 아닐 때 카드는 한도액이 몇백만 원이었는데, 대학 교수가 되고 나니까 또 카드도 만들려고 주변에서 사람들도 많이 와요. 많이 오고, 그따 자꾸 한도액을, 어떻게든 한도액을 많이 하려고 막 주변에서, 아, 카드 사용을 안 하려고 중간에 몇 번을 내가 카드를 다 없애고 끊었는데도, 그분들 때문에 또 카드를 만들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걸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카드 만들라고 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 환자한테 술 먹으라고 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카드 만들려면 돈은 있으면 조증 들어가면 있는 대로 다 쓰는데 카드를 만들면 카드 막 한도액 5천만 원씩 만들어줘요. 이분들이 쓰는 한도가 3천만 원, 그 대출 카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2천만 원. 아니 그런데 이게 카드가 쓰다가 이게 만들어 놔놓으면 얼마 지나면 한도가 다 찼어요. 매번 이제 그돈 땜빵 하느라고 고생스러워. 그럼 또 카드 돌려막기 하느라고 또 카드 만들죠. 돌려막기 하느라고 또 카드 계속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새 그렇게 된다는 게 카드 만들면.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되고 나니까 좋은 게 은행에서 돈을 너무 쉽게 빌려줘요. 아, 아무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갔다가 돈한 1억만 빌려줘. 1억 무담보로 그냥 1억 대출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묻지마 사업을 많이 벌리잖아요. 아 좋은 아이디어가 나. 차라리 이게 대학 사고 칠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없으면 되는데 이제 대학 교수에다가 나중에 뭐 학회 회장도 하고 뭐 포옹 나는 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니까 이게 은행에 가도 돈을 너무 잘 빌려주죠. 주변 아는 사람들 전화만 한통 해도 돈좀 있어요. 뭐 얼마 필요한데 뭐한 5천만 원만 5천만 원 바로 보내줄게.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오죠. 시, 돈, 사고, 칠.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의 단위가. 이 조금 한번 움직였다면 몇 억이 그냥 금방 2억, 3억은 금방 그냥 며칠 만에 2억, 3억은 그냥 쫙 동원해서 2억, 3억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저만 해도 돈이 없어 얼마 못쓴 거예요. 이 진짜 조울 있는 사람들 보면 조울 있으면서 사업하거나 조울 있는 사람 중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조울증 중에는 기업인들도 그렇고 정치인 뭐 무슨 많아요. 많은데 그러니까 이분들 잘못하면 돈에 엄청나게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목돈은 절대
때로 내가 관리하면 안 되겠더라. 이게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깨졌느냐 하면 제가 집사람한테 통장을 뺏으면서부터 깨진 거예요. 그전에까지는 평생을 집사람한테 통장을 맡겨놓고 용돈을 다 썼던데 집사람이 이걸 자물쇠를 너무 꽉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울증인 사람들의 돈 관리를 해주는 사람은 조울증의 특성을 알아서 이게 느렸다가 이걸 잘해야 돼요. 조증 기간에 들어가면 더 줘야 돼요. 평소보다 당연히 기분 한 번씩 낼 수 있게 친구들 술도 살 수 있게 해야 되고 조증 기간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술값 500만 원 쓰는 건 장난도 아니고 그냥 써요. 뭔 말이냐면 10여 명 쫙 오늘 내가 쏜다 가자 룸 같은 데 딱 들어 이 집 문 닫아 오늘 내가 이 집 매상 다 올려준다 이러고 그냥 착 해버리는 거 500만 원 그냥 쓰는 거죠 하룻밤에 그거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카드 있겠다 그 뭐 조울증이 술 들어가면 이건 안 그래도 충동적인데다가 충동 결합하면 이거는 뭐 돈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돈 사고를 치는데 이제 그러면 이 조증 시기에 들어가 한 번씩 사람들 밥도 사라고 돈도 좀 더 주고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때 뭐 서울 안 가도 되는데 서울 갔다 온다 하고 뭐 하면 움직일 경비도 좀 주고 풀어줘야 돼요. 풀어줬다가 땡겼다가 이게 이 신축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 안 나오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도 해서 통장을 딱 뺏은 순간부터 이제 가서 대출도 마음대로 받고 뭐 마음대로 이제 하면서 이게 돈이 이제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해서 금방 뭐 몇 년 만에 몇억 빚을 진 거죠. 그렇게 이렇게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돈 관리는 직접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대신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신용카드 안 만드는 게 바람직합니다. 신용카드 만들어서 한 번도 재미 본 적 없어요. 지금은 신용카드는 만들면 한도액이 답이에요. 그거 1년 못 가요. 한 제 경험에 한 6개월도 못 가요. 만든 신용카드마다 한 6개월 가면 전부 다 그거 다 빚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부득이 만들어야 한다면 한도액을 최소화해야지 되고 가급적 체크카드로만 생활할 수 있으면 체크카드로만 생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음주 문제. 아 이게 조울증 있으면 술을 안 마시는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게 최상이에요. 술 마셔서 사고 치는 게 엄청 많아요. 술 마셔서 돈도 사고 치고 뭐 이성 관계도 사고 치고 많은 사고를 치지만 특히나 또 안 좋은 사고가 뭐냐면 과도하게 일을 맞는 사고 치는 게 있어요. 술 먹고 기분에 예를 들어 다 회장 안 하려고 하고 총무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하지. 술김에 그냥 내가 할게 하는 바람에 회장 한번 맞고 총무 한번 맡으면 1년 내지 2년이 고생스러워요. 한다 켜고 술자리지만 한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다음날 돼서 안 한다고 못 빠지거든요. 그래서 엎어쓴 감투가 많아요. 그 다음 친구들이나 뭐 부탁할 때 이게 우리 쪽의 부탁은 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부탁은 노가다잖아요. 논문 쓰는 거 뭐 하는 거 다 노가다거든요. 그냥 그런데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기분 좋아서 좋아 내가 그거 대신해 줄게 자료 수집 내가 해줄게 뭐 해줄게 하는 순간에 몇 달을 저는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엎어쓴 일들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살았어요. 충동적으로 학계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술 마시면 이게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이 조울증이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조울증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울증이 알코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전체 한 3분의 1 내지 절반이 알코올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 흡연 이런 뭐든지 물질 사용장애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많이 생기는데 다른 것보다 특히 안 좋은 게 하여튼 술 안 좋다. 증폭되기 때문에 안 좋다. 술을 마시면 조증 시기에는 조증을 더 증폭시키고 우울 시기에는 우울을 더 증폭시켜요. 그래서 훨씬 더 조증이 더 뜨게 만들고 우울이 더 가라앉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 문제, 술은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이 있는데 분노 조절 문제, 화내고 짜증 내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짜증을 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가 그래서 전화하다가 말고 갑자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지르고 막 욕을 해대는 바람에 인간관계 쪽난 게 몇 건데요. 제 경우에 욕 한 번 하여서 그 길로 두 번 다시
서로 간에 좋았던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한번 사고 한번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건 인간관계 회복이 안 돼요. 결정적 사고 치고 나면은 그게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서로 화해해요. 아, 지난번 미안했다. 그래 뭐. 그런데 절대로 한번 떠난 마음은 두번 다시 안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울증 있거나 한 경우에 이 충동적으로 심하게 소리 지르거나 해서 인간관계 쪽내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아쉬워서 하는 경우 많은데 제 이야기는 지나갔는 인간관계는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새로 이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간관계 쪽낸 것 중에는 지나친 솔직함 때문에 인간관계 쪽내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이제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지만 지나치게 솔직한 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솔직함이라고 하는 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나치게 솔직한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가 쪼개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성관계, 충동적인 사귐, 충동적인 성생활. 그래서 이성관계가 복잡해지기가 딱 쉬워요. 한번 이게 복잡해지기가 딱 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충동적인 방식으로 일처리를 한다. 충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고, 갑자기 뭐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충동조절 문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볼때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성관계 문제, 이거 바람 피울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 확립 안돼 있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람은 절대 피우면 안 돼! 라는 가치관이 나한테 딱 확립되어 있을 때안 피울 수 있는 거지. 나한테, 아, 뭐, 그럼 뭐, 바람 피울 수도 있는 거지. 서로 좋으면. 뭐, 그게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게 그게 법적인 거 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약간, 이게 뭐냐면, 조증 시기에 들어가거나 하면 모든 게 에너지도 생기고, 생각도 자유로워지고, 뭐, 충동적으로 뭐든지 다 가능하고 순간적으로 결정해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또 조증 시기에, 적당한 경조증 시기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이성적으로도 매력적이게 돼요. 사람이. 제가 강의를 해보면 제가 경조증 시기에 강의하는 거하고 보통 때 강의하는 거하고 우울 시기에 강의하는 게 달라요. 경조증 시기에 강의하면 강의 진짜 잘해요. 사람들 막. 그러니까 경조증 시기에 강의 한번 외부에서 탁 하고 나면 사람들이 강의 끝나고 촥 와요. 그러면 딱뭐 저녁 먹으러 갑시다. 저녁 먹고 그냥 경조증 시기에 그냥 무조건 고잖아요. 그러면 처음 본 사람들도 그냥 무조건 아, 오늘 노래방 갑시다. 그럼 노래방 갔을 때 노래 부르면 경조증 시기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노래가 또잘 돼요. 막이 리듬이 뭐 평소에 부르는 노래하고 달라요. 거기다 또 평소에 수줍어서 뭐 제대로 못 제가 그건 노래방은 춤도 잘 추고 아니 뭐둘 그게 뭐 농담도 잘하죠. 경조증 시기 되면 농담도 잘하고 말도 잘 받아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면 남자가 봐도 그래 여자가 봐도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기투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복잡한 일들이 자꾸 딱 벌어지기가 쉬운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내 가치관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있지 않은 한은 이런 계속 경조증이 뜨면은 이 사건은 자꾸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싸우는 문제도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돼. 절대로 물건 집어던지면 안 돼. 아무리 화가 나도 표현을 어떻게 하면 안 돼라는 이 가치관이 나한테 있을 때그 선을 안 넘을 수 있어요. 안그 가치관이 없으면 그 선을 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테니까 이런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내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극적인 조언자가 있으면 도움이 돼요. 적극적인 조언자가 이 시기에.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이 적극적인 조언자는 그러니까 이 특징을, 사람의 특징을 잘 알아서 밀고 땡기고를 잘할 줄 아는. 그래서, 아, 지금 보니까 지금은 무조건 막으면 안 된다 할때 약간 허용해주고, 이게 밀고 땡기고 할줄 아는 사람이 이걸 다뤄낼 수 있지. 무조건 하고 철벽식으로 안 된다라고 등등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인간관계가 틀어지죠.
이게 무슨 상황하고 비슷하냐면 옛날에 이게 조증 시기가 들어간다면 일종의 왕. 옛날에 우리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때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하고 막 하잖아요.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하면 목이 날아갈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왕이 뭐 하겠다는데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하면은 왕이 성질 나면 그냥 귀양 보낼 수도 있고 대번에 그냥 사형 내릴 수도 있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 조울증 환자들 조증 시기에 뭘 하겠다, 경조증 시기에 뭘 하겠다고 설치는데 안 된다고 뜯어 말리고 나설 때에는 옛날에 그 왕, 절대적인 권한을 잘못하면 내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언하던 신하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되옵니다. 그런데도 필요한 건 뭐냐면 아니되옵니다. 필요하잖아요. 그 시기에 의사결정 잘못하면 돈이 지금 몇 억이 날아갈 판인데. 아니 돈이든 뭐든 이거 뭐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되옵니다.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된다라고 이때 맞고 나설 올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되죠. 내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될 때.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뭐냐. 이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해요. 하루만 어떤 걸 뭔가를 하려고 할때 하루만 생각해 볼 수, 하루만 참을 수 있으면 되는데 하루를 못 참아서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대단히 하여튼 이런 거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담 시간에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조울증 환자들 상담하게 되면 이 부분들을 다 점검해서 이 부분들마다 전부 다 어떻게 할 것지를 미리 딱 대비책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조증 시기가 되든 우울증 시기가 되든 사고를 안 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실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조현병 조울증 강의를 하는데 거의 뭐두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간에 극복해 나가는 과정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냥 조울증에 대해서 따로 설명 크게 안 하고 조현병 설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마 조울증 지니신 분들이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좀 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을 텐데 제가 그제 조울증 경험담을 다음 카페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올려놔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걸 이제 소개를 드리는데요. 제 경우에 뭐 누가 진단 내려준 건 아니고 제가 대학원 마치고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에서 3년 동안 이제 임상심리 레지던트로 수련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저 자신을 양극성 장애라고 스스로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때 양극성 장애 2형이에요. 1형은 아니고 2형인데, 제 생각에는 제가 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그때부터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했고, 하여튼 내 뜻대로 뭐잘안 되는 게,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게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려움들을 좀 겪었는데, 아무튼 제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학 중에서도 이쪽 정신 건강 영역과 관련된 임상 심리학을 전공했는 게, 저 자신한테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면, 또 이런 정신건강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었더라면 아마 일생을 제 조울증 때문에 엄청나게 휘둘리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쪽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 꽤 많이 휘둘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인생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경험담을 어디에 써뒀느냐 하면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다음 카페. 살아의 열쇠.
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쭉 게시판들이 쭉 있는데, 게시판에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제가 제 글들을 모아놓은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요 글들이 쓰여 있는데, 경험담을 네 편을 올려뒀는데, 제목만 읽어보자면, 조울증 경험 1 해서 경조증의 좋은 점, 그리고 경계해야 할 일. 그래서 그 다음에 조울증 경험 2, 경조증의 한 가지 특징,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인다. 그 다음 조울증 경험 3, 주요 특징, 에너지 기복, 수면 시간, 촉발 자극, 경험담을 바탕으로 했고요. 조울증 경험 4 해서 경조증의 좋은 점, 경조증 시기와 이후의 PPT. 이렇게 해서 글 4편을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1기 강의 때에, 이때는 원고 없이 제가 마지막 1기 강의 8강 때 그냥 제 조울증 경험담을 그냥 이야기를 쭉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제 경험담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조울증에 대해 생각하는 제 생각을 이야기해 둔게 동영상이 한 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울증 관련해서 제가 볼때좀 괜찮다 싶은 동영상이나 사이트 같은 게 있느냐 하면, 방금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촛불 추천 177 해서 제가 제 조울증 경험담을 가지고 조울증 양극성장애 설명해 뒀는 요거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십사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려놔놓은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닥터 유라는 분이 올려놔놓은 조울증 완치 훈련 하는 게 비교적 짧지만 한 20분 남짓 되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싶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제가 보니까 그 가정의학 전문의, 가정의학과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 논조가 뭐냐면, 이분은 몸, 마음, 삶이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종류의 질병에 전부 다이 질병이 생활 습관하고 무척 큰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병이 낫고 싶으면 생활 습관을 고쳐라. 먼저 자기 자신의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몸 회복 훈련을 해야 되고, 그몸 회복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적절한 운동이라든지, 아무튼 이렇게 몸 회복 훈련, 그다음 마음 회복 훈련, 삶 회복 훈련,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이런 거를 회복을 시키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추게 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 이런 논조를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쭉 많은 장애들, 조울증뿐만 아니라 뭐 조현병에 대해서도 강의했고, 불안장애, 기타 많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쭉 해두셨는데, 쭉 들어보면 한결같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정도 동안에 그 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 회복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마음 어떻게 회복시키고 해야 되느냐, 다 이제 어떤 질환이나 공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근데 이분 강의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그 짧은 시간 한 10분 15분에 깔끔하게 그 병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신다, 그 다음에 또이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된다는 이런 쪽 라인이 보면은, 이제 의학 중에서는 우리가 행동의학이라 하거든요. 인간의 행동과 질병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행동의학에서는 인간의 생활 습관 개선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질병에 대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쪽인데, 아마 가정의학 전문의이시니까 아마 가정의학이라는 학문이 다른 어떤 그 의사들, 의학의 영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각 요새 서양의학은 보면 세부적으로 자기가 들여다보는 그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내과다, 무슨 과다, 무슨 과다 하면 다들 질병이 있다면 국소적으로 그것만 보는데, 아마 가정의학과는 사람의 전반적인 몸 전체, 생활 전체를 보면서 치료해 나가는 그런 어떤, 원리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 동영상이 짧지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운의 마음 약국이라고 해서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요 조운의 마음 약국은 보니까 그 아들이 둘인데 둘다 결혼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둘다 조울증이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아들 중에 첫 번째 큰 아들이
요런 데 관심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뭐죠, 이렇게 음성 녹음 뜨고 편집해서 올리고 뭐 이런 데 취미가 있고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조울증을 알아봤으니까. 그래서 큰아들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뭔가 일들을 많이 벌렸다가 접고 벌렸다 접고 했던데, 이제 최근에 선택을 했는 게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내가 이걸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개설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아들도 나오고, 큰아들 자기 부인하고 같이 나와서, 그러니까 조울증을 지닌 당사자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또그 부인의 입장에서 어떤 점들이 힘든지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들 나와서, 아버님, 어머님 나와서 이야기하고, 또 때때로는 대담 손님들, 뭐 우리 장우석이라든지 이런 회복된 당사자들, 자기 공개했는 당사자들 초청해서 대담 프로그램도 하고, 하여튼 상당히 좀 내용이 괜찮다 싶고, 어떤 지식적인 측면도 지식적인 측면이지만, 이렇게 조은의 마음 약국은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아, 이게 뭐 일종의 우리 사람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처럼 조울증을 지니고 자연스럽게 우리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가족들에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세상살이, 그래서 좀 훈훈한 어떤 가족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고 일단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네이버 카페에 보면 코리안 매니아라고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 사라이 열쇠, 제가 이제 밑에 여기 보면 나오지만 다음 카페 사라이 열쇠, 제가 운영하는 카페도 조울증 당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카페는 아무래도 조현병 당사자들이 보다 더 많아요. 이 네이버 카페는 그 초점 자체가 코리안 매니아, 매니아가 이게 그 조증이잖아요. 그래서 코리안 매니아라고 작명을 해서 하고 있는데, 회원 수가 한 4만 명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관심 있으면 들어가 보십사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 정보 검색 추천 사이트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게 인터넷 신문 마인드 포스트. 요거 보면 우리 정신건강 영역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최근 동향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어떤 행사가 있었다, 뭐 이런 소식이 계속 실리니까 요 마인드 포스트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추천드린 건 네이버 카페 희망바라기라고 하는, 요건 회원 수는 아직 많지 않은데, 우리 부산에서 그 연지 미카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연지 미카엘 강돈수라는, 자기 공개를 했는 당사자인데, 이분이 이제 부산 쪽에서 이 당사자 모임을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가 워낙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격려차 이 카페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보셔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 본인이 이런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해서 매달 정기적으로 가족하고 당사자들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도 갖고 있고, 또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같이 영화도 보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고 일단 소개를 드리고.